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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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통변 시간입니다. 병인년, 병신월, 병술일, 갑오시에 태어난 39세 남자. 항상 뭘 찾아라? 일간 할 일을 찾아라. 신올해 오시에 태어난 병술일적. 뭐 하고 살 것인가? 야, 누가 얘기 좀 해보자. 불밝히는 사주, 응? 불밝히는 사주가 될수 있나요? 불밝히는 사주. 네. 윈도우. 불밝힌다. 또 의견을 각자 내보세요. 신금도 녹여요. 네? 신금 녹이는 아닌가? 인호술이에요. 금방 말씀 뭘 하겠어요? 아, 신금 녹이는 사죠. 신금 녹인다. 신금 녹인다. 또 사토 중탁. 하토 중타. 하토중탁이다. 하토중탁. 더 이상 답 없어요? 불밝힌다고 누가 얘기했을까? 불 밝힌다고 말씀하신 선생님. 울산 김기량입니다. 울산. 김기량이야. 선생님, 미나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네. 아, 닉네임이 미나리더라고. 선생님, 일주가 을축인가요? 아, 일주여 저 병진입니다. 일주. 제 일주요. 네. 병진. 병진. 네. 미나리라고 닉네임을 쓰게 된 내가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네. 원래 을축이 미나리깡이라는 게, 을목, 축, 뻘밭에서 자가는 물 있잖아, 계속. 일축 미나리까지 하다 그래. 그래서 뭐 내가 혹시 일주도 일축일지인지 뭐. 선생님 먼저 하산해도 되겠어. 이거 불밝히는 사주예요. 하토 중탁으로도 볼수 있고 신금 녹인다고도 볼수 있는데 오하고 술하고 이치가 바깥에서 오술 같으면 신금 녹여요. 오늘 같으면 술토론은 못 녹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착각할 수도 있어. 신금 녹인다고. 신금 옆에 오화가 있어야 돼요. 오화로만이 신금 녹여요. 술토가 있기 때문에 안 돼. 자, 일간 할 일을 일단 찾아보고 나서 그다음 특징을 보러 하겠죠. 특징이 뭐가 있어요? 응? 이노술 화국이 이노술 있다. 자. 너무 너무 강해. 거기에 병화가 세게. 이노술 화국이 있고, 또, 천간에 병화가 세게. 병화가 세개 있잖아요. 삼병이잖아요. 천간에. 삼병. 이런 특징을 한번 보란 얘기야. 또, 지지로는 인신충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단은, 일간을 할 일을 찾아놓고 나서 사주의 눈에 보이는 특징을 찾아라는 얘기야. 자, 우리가 격국으로 보자면은 신중에서 무임병에 있는데 투출 안 했죠. 그러니까 화극금에서 편제격으로 볼수 있죠.
현재격에다가 신강 신약을 보자면 신강일까 신약일까? 볼 것도 없이 신강이잖아. 이노수 화국에 병화 떴으니까. 그러면은 이노수 화국의 신강에 신금이 재성이 하나 있는데 궁극경제로도 볼수 있잖아요. 궁극경제도 되잖아. 많은 화들이 신금 하나 놓고 다투고 있는 양상. 그럼 궁극경제가 보면 돈 없잖아요. 돈 없잖아요. 궁극경제는 사업하면 망하죠. 근데 편재격인데 사업해야 돼, 안 말아야 돼? 원래 편재격은 사업제라 그러죠? 정제는 월급제라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충돌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격국용신이 그래서 안 맞다는 거야. 편재격은 꼭 사업해야 돼?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월지가 편재란 것은, 일단은 월지가 편재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잖아요, 큰 돈. 돈을 세야 되잖아요. 계산이 빠른 거예요. 월지 아, 편재인 그렇구나. 사람들아. 월지 편재인 사람들은 셈법이라 그래. 셈법에 능해.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요. 계산이 빨라. 물론 사업가들은 계산이 빨라야 되겠죠. 이해의 득실을 따져야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꼭 사업 된다고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숫자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월지 편재인 사람들이 되게 수학을 잘합니다. 네. 셈에 능하니까. 계산이 빠르니까. 되게 수학을 잘해. 이런 특징은 있어. 근데, 천간의 병화란 것은, 천간의 비견급제란 것은 뭐라 하겠어요? 사회에 경쟁력. 나가면 경쟁자들이에요. 경쟁자들이 많다, 적다. 많다. 많다, 그 말이에요. 항상 경쟁자들이 많아. 근데 연에 있는 병화는 나한테 이노술 삼합을 짜주는데 일조를 했죠. 그럼 병신은? 내 경쟁자들은 생지를 하나 깔고 있죠. 생지를 깔고 있으면 인물이 좋고 똑똑해요. 하나는 문창성을 깔고 있죠. 역시 인물 똑똑해요. 인물 좋고 똑똑해요. 나는 뭘 깔았어? 묘지를 깔고 있어. 묘지를 깔고 있지만 술토가 금방이라게. 아버지 방이죠? 네, 주력에다. 책임감이 있다. 금방을 깔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란 건 뭐예요? 아버지는 책임. 가장이잖아요. 가장은 가정을 이끌어야 되죠. 그래서 책임감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방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해.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돼. 그러면 가장이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몸이 약해야 돼, 강해야 돼. 강하려면 뭘 해야 돼? 운동. 그렇지,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금방을 깔고 있으면 책임감이 강하고 운동을 좋아해요.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운동을 좋아할 것이다. 근데 내 묘지를 깔고 있어. 그래서 묘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40대 이후에 약봉지를 달고 산다 그랬어. 약봉지를 살고 간다 그랬는데 그 이론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 우리가 논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50인데 아직은 안 그래요. 아직은 아니라고?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금방 말씀하신 건가? 아니요. 아, 다른 분이? 그러니까 논리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닌 경우도 있다니까. 근데 대체 좀 맞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상담하다 보면은. 자, 일단 인원수 삼합을 짜고 있으면 사람이 순해요. 삼합을 짜고 있는 사람도 사람이 순합니다. 근데 삼합을 짜고 있는 사람도 그릇이 커요. 그릇이 커. 근데 이 갑목을 일단 항상 목을 보라겠죠. 목이 있죠, 갑목이. 그러면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죽어 있어요. 있어. 전부 불 속에 인호술 화국에 갑목 불탔잖아요. 인호술 화국이 되면 인이 불타요. 인이 먼저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화를 살면서 나중에 술, 화로 속에서 재가 되는 거거든. 인이 불탔어요. 인이 먼저 불타요.
그러면 우리 육체에서 오장육부인이 뭐일까? 간이죠. 삼합이죠. 병화 떴죠. 화가 강하죠. 이런 경우는 급성 간염을 올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화가 강하면 뭘 하겠어요? 염증이다. 일단 이목이 타기 때문에 급성 간염이 온다. 그 다음에 이목이 불탔는데 이 사주에서 이목이 누구예요? 육친으로. 엄마. 엄마가 불타서 죽었을까? 아니, 예? 불타서 죽었을까? 모르겠어. 불타서 죽지는 않아. 엄마가 병인이기 때문에. 엄마도 병인이고, 그렇게 되면 병신은 아버지죠. 물론 여기 편제가 있지만, 예?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다 병이니까 친구 같은 관계란 말이야. 그런데 엄마도 인물이 좋고 똑똑하고, 아버지도 편제, 문창성과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나도 금술 100%니까 똑똑해요. 자, 그러면 인중에서 갑목이 나갔죠. 이 갑목이 엄마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자기 갑목을 불태웠죠. 불태워서 불을 살렸잖아요. 불을 살렸잖아. 그러니까 또 이로써 화국인데 여기서 신은 뭘까, 그럼? 신은 천간으로 올리면 경금이거든요. 경금이 덕기입니다. 덕기로 인이 장작이에요. 덕기로 장작을 쪼개서 불 살랐잖아요. 그렇게 전체가 불로 변했죠. 그래서 불 밝히는 사주가 맞다 그 말이에요. 불 밝히는 사회의 불 밝히는 사주.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 덕기로 엄마 장작을 쪼개서 불 밝혀서 부모 희생이 컸다 안 컸다. 항상 맞아요. 부모가 헌신적으로 키운 거예요. 이런 경우 부모 희생으로. 했잖아. 부모가 헌신적으로 이 병화를 살려준 거라 뭐 자식 키웠다 그 말이야. 이 병수를 전체가 불이잖아요. 장작으로 아니 덕기로 장작을 쪼개서 전체를 갖다 불 밝히는 사주를 만들었잖아요. 사회 불 밝히는 사주는 뭘 해야 되겠다. 유튜브를 한다든지 나중에 아니면은 TV 출연한다든지 사회 불 밝히는데 좋은 일에 나쁜 일에 좋은 일 좋은 일이에요. 한다. 이 사람 항상 하는 일이 좋은 일이야. 술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 굉장히 따뜻하고. 신월이자. 원래는 이거 불 밝히는 사주가 아니라면 신월에 뭘 써야 돼요? 신월에 뭘 써야 돼? 오미술, 오미술 오미술. 써야 되잖아요. 오미술을 쓰니까 오술 있을 게 좋고. 근데 인오술 화국에 전부 불로 가가지고 오히려 신월에 화를 써야 되는데 이 사주가 전체가 화니까 오히려 뭘 써야 돼? 신자 진출. 기운 써야 돼. 술을 써야 돼. 그래서 역용신으로 갈 확률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역용신. 역용신을 쓰게 되면 사람이 인덕이 없어져요. 인덕이 없어지고 갈수록 사람이 멀어져 가는데 이게 불 밝힌 사주로 가기 때문에 역용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란 뜻을 내가 말씀드린 거야. 자칫 역용신으로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역용신. 근데 역용신 사주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금으로 인 장작을 쪼개서 불 밝혀서 갑목까지 해서 전체가 불로 화해서 세상에 환하게 불을 밝혀. 여기가 양화죠. 양화니까 이제 이게 전부 정화했다면 무속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야. 무속 세계로. 근데 이게 양화기 좀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신금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전부 불 쪽에 있어. 신금이 천간으로 경금인데 경금이 화국에 녹아들고 있는데 녹지는 않아요. 신금은 오화일 때만 녹아요. 녹지를 않아.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화가 강하면서 경금이 굉장히 어떻게 됐어? 굉장히 아주 말라가는 모습. 이런 사람들 대개 피부가 건성 피부예요. 건성 피부고 이 경금이 화국에 녹을 때 가위에 잘 눌러. 그래서 어렸을 때 무술 때문에 가위에 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가 이렇게 강할 때는 성질이 나거나 자기가 스스로 화를 끓이게 되면 두드러기가 잘 나요. 이 경금은 특징이 그래요. 경금은 화가 강할 때 화를 내면 두드러기 잘 나고, 건성 피부고, 또 염증으로도 가고, 또 가위에 잘 눌러요. 신금 입장에서 보면 전체가
화, 살이잖아요. 불이 살이잖아. 화급금, 화급금 하니까 살이잖아. 신금 입장에서 살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위에 잘 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모든 병은 염증으로 온다는 거. 이렇게 화가 강한 사람들은 술을 좋아해도 무슨 술 마신다고? 독한 독한 술을 술. 마신다. 독주를 더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음악을 해도 뭔 음악을 좋아한다? 락? 락 음악을. 락. 하니까 발산이잖아. 발산해야 되니까 팔딱 뛰고 락 음악을 가하고. 또, 뭐지? 나이트 가면은 좀 가만히 앉아서 춤춘 것보다도 뛰어다니면서 춤추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렇게도 볼수 있어요. 또. 예. 그러면은, 화가 강해도 무슨 운이 좋고, 무슨 운이 안 좋을까? 화운이 좋고 화를 수운이 살리는, 어? 화를 화운이 살리는 좋고, 운이 좋고 수운이, 안 좋습니다. 항상 왕한 오행 뭐해라? 설기 왕이 여기 순세. 습토운에 좋아. 왕이 순세, 설기해라, 그 말이야. 그럼 근토는 설기가 돼? 뭔데요? 근토는 오히려 불을 만든다겠죠. 미토라든지 술토라든지 이거는 오히려 오미 오술로 불을 만드는 토야. 근데 습토는 진토. 천간의 기토라든지 진토라든지 축토는 불길을 잡는 토야. 그래서 이런 습토운이 좋다고 말이야. 습토운이. 습토운이 와야 돼. 습토운이 와야 파생토로 해주고 이런 운은 좋은데. 또 화가 강한 것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어리게 됐어. 전부 화국을 짜버렸기 때문에 화가 강한 것은 괜찮다니까? 그런데 가장 나쁜 운은 뭘까? 수은이요. 임수운. 그렇지. 화를 끄고 오는 수운인데 수도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쁠까? 개수가 좋고 임수가 나빠요. 임수는 임수가 안 좋아요. 임수는 큰 불이기 때문에 임수가 신의 장성을 하면서 불을 완전히 꺼버려요. 근데 계수는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물을 한 바가지 더 부어주면 불이 더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계수는 괜찮아. 근데 임수는 안 좋아. 그래서 이 천간에 임수와봐야 이건 큰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 기해 경자 대운 타면서 천간에 임수 뜰 때는 안 좋은 거야. 임수 뜰 때. 근데 엊그저께 임인년 왔었잖아요. 이때는 그래도 이미 이노술 하고 고자니까 괜찮아. 만일에 임진 2012년 임진년이 좀 힘들어. 이런 경우는 화국을 깨버리고 화로 깨버리고 임수 떴잖아요. 이럴 때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봐요. 임진년 항상 불 밝히는 사주가 가장 싫어하는 게 수인데 그중에서도 임수다. 임수를 가장 싫어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양팔동이죠. 양팔동이니까 추진력도 강하고 기도 세고. 그래. 그리고 운시도 보자. 운시도 요금이잖아요. 요금이면 이게 스트레스 글자예요. 누구 때문에? 정제잖아요. 처 때문에. 얘가 처가 화두가 걸려있고, 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처가 잘못해서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처가 몸이 약해서도 스트레스 받을 경우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류가 있으면 폐를 조심해라. 폐. 근데 술토도 폐야. 술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폐를 조심해야 돼. 술 중에 신금이 정화에 녹아버려. 신금이 폐인데. 폐 조심해라. 그 다음에 또 술토. 사기수 조심해라. 술토를 깔고 있으면 화로를 깔고 있으면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마음이 여린 사람이 사기 잘 당한다. 술토는 또 전생 업이야. 업이니까 업장 소멸해야 돼. 무슨기도, 기장기도 해라. 해라. 이 사주는 관세음 기도하면 되겠어. 관세음 보살 기도하면 안 돼. 그건 임수, 회수. 늘 끌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기장기도를 해라. 또 업장 소멸도 해야 된다. 또 술토가 있으면은 높은 산의 기도터. 시내에 있는 절보다는 암자에 가서 기도해라.
또 술이 있으면은 화가 묘지에 들어가서 화가 꺼지기 때문에 노안이 빨리 오는데 백내장이 올 확률이 높다. 이제 이런 거고. 근데 원국에는 수가 없어. 수가 없으면 나를 통제해놓은 간성이 없기 때문에 간섭받기 싫어한다. 자식이 없다, 직장이 없다가 아니라 그랬죠. 간섭받기 싫어한다. 지금 39세 기회대운이야, 기회대운. 기회대운 와도 해수는 안 좋은데, 이내 합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해수만 와갖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신금도 지금 화국에 녹아 있죠. 그 녹아가는 상태잖아요. 아까 굉장히 거느다겠죠. 그래서 신금이 그러면 이 경금이라겠죠? 이런 사람이 비염이 걸릴 수가 있어. 비염, 대장염. 아까 급성 간염도 올수 있고, 항상 화가 강한 사람들은 염증으로 간다. 염증으로 간다. 이제 결혼을, 이분이 했다 그래요. 결혼을 했으면은 좀 늦게 했다 그랬어. 그러면은 늦게 했으면은 갑오가 처가 돼. 갑오가 처가 되면은 갑목도 병화를, 자기 희생해서 병화를 살렸잖아요. 그러면 갑목도 자기 희생해서 병화를 살렸기 때문에 감초의 희생도 크다. 엄마, 부모, 희생 다 있어. 다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주 올려주는 선생님 나오셨나요? 이 사주 올려주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많이 맞는 것 같고요. 결혼은 했는데 아직 합관은 안 했어요. 지금 그 결혼식만 하고 서류상 지금 이렇게 하는 중이고, 언제 결혼했어요? 언제? 지난해에요. 개묘년에. 개미년 결혼을 했는데. 개묘년에. 띠는 어떻게 돼요? 와이프 띠는 어떻게 돼요? 아, 띠가 쥐띠 병자생이네요. 병자생 29세. 10살 차이. 병자생이고, 경신일주예요. 활용만 안 올릴 뿐이지, 결혼 시기랑 다 했다는 거 아니냐고. 예. 살면서. 같이 살고, 아직 살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아, 지내는데. 서류로 돼 있으면 이미 부부야. 아, 예. 서류로 돼 있으면 부부야. 혼인신고 돼 있으면 근데 이제 이 서류 살 수.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예. 이제 결혼을 많이 반대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합가를 하면은, 이제, 불협화음이 있을까봐 걱정이라 따로 살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군인인데, 미국 군인인데, 미국 신분은 군인? 아직, 예, 미국 군인. 한국 미국 군인. 사람인데 미군이에요? 예. 한국 사람인데 미군이다. 근데 계급이 19살에 뭐예요? 미국을, 계급이? 근데 사병이더라고요, 보니까. 응? 사병. 그래서 관이 그래서 없어서 관이 내가, 없어. 아니, 그렇게. 군인들은요, 식상이 없으면은 사병이나 부사관이야. 군인들한테 식상은 자기 부하예요. 이 사주가 식상이 없잖아요. 식상이 그렇죠. 없으면은 그냥 일반 하지만, 병 아니면 하사가 부사관이라 그래요. 요즘은 부사관. 술을 식상이라고 보기 힘들어. 이럴 수 화국을 짰기 때문에. 그리고 식상 부글자야 장군이지. 아, 사단장쯤 돼야 별을 해야 부하가 만명 넘지. 이거 술도 갖고 뭐 이거. 근데 이 사람 근무는 술이죠. 술이 중앙터기 때문에 사령부 근무일 거야. 사병이라 해도. 어디서 근무해요? 지금 하와이 있는데 이제 텍사스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올해 하와이 있는데 이를테면 텍사스로. 이 사람들은 많이 옮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갖고 텍사스로 간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분이
예. 본부 근무하기 때문에 야전으로 나가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디 야전 부대로 나가지는 아직. 않고 항상 본부에서 근무할 거란 얘기예요. 아, 예, 그것까지는 맞아요. 확인이 안 되겠죠? 병원에서 환자들 돕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쪽으로만 계속 다니더라고요. 병원에, 병원에서 군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의사 간호사는 아닌데, 거기 이제 보조로 이렇게 휠체어 이렇게 옮기고, 침대 옮기고, 그런 그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거기서 또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 병신이 아버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아버지가 괜찮으실까요? 아버지가 어땠다고? 아버지는 이 신금이 괜찮아요, 여기서는. 아. 만일에 인 대신에 오화가 있었으면 위험하지. 원래 오화로 신금 녹일 수도 있는데 화가 강할 때 녹아서 물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인이 있고 술이 있어서 오화가 옆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괜찮으리라고 봐. 아버지 안 좋아요? 네, 좋아요? 저기 암이 좀 있으셔갖고 암. 아, 그래. 한국으로 오셔서 저기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암이 무슨 암이에요? 피부에 돌출된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 피부에 돌출된 암이라고 그 하체 쪽에 피부암. 예. 아, 피부암일 수도 있고, 신금이 대장이니까 대장암일 수도 있고, 원래 신금을 아까 피부로도 봐. 아까 그래서 건성피부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아, 아, 이분은 피부는 건성피부 맞을까? 그것까지는 이제 아버지라서 아, 잠깐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 공부 차원에서 잠깐 일을 다 전진을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두드러기 잘 걸렸다든지, 그런 경우도 가위에 잘 눌렀다든지, 그런 경우는 확인이 안 되겠네. 예.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되고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네. 내가 이제 얘를 직접 볼때 얘도 물어본 것이 결혼을 이렇게 좀 늦게 하는데 해를 이제 이 여자가 모로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 부모님도 반대하고 본인도 자기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걱정을 많이 해요. 모로코 나라? 예. 결혼했는데 모로코 여자라고 여자아이가 하니까. 똑똑해서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5개국어를 그렇게 잘해서 여자가 모로코 여자. 네. 그럼 거기도 군이니까? 아니 일반인인데 아이가 똑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화가 그 많아서 여자도 굉장히 인물이 좋고 네, 인물 굉장히 예뻐요. 매력적일 건데. 예. 왜냐면은 여가 갑오가 아까 철학했잖아요. 홍룡살이잖아요. 홍룡살이 병기적인 병화로 나갔잖아. 홍룡살 투충 굉장히 매력적이야. 인물 잘생기고. 저기 탤런트 못지않게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저기 얘네들 부부는 잘 해로 하겠지요? 보죠. 오는데 그래도 처가 화두에 걸려 있으니까 처 건강을 좀 챙겨야 돼. 어차피 감옥도 불이 탔기 때문에. 근데 이 사병이 문제 제대해서 사회 활동 하면은 이 사주는 불 밝히는 사주라고 하니까 사회에 좋은 일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아예 응사. 선생님 말적으로 오지랖도 넓고 저기 대인관계도 참 좋고 그래서 이 아까 습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역마성이 굉장히 강해요. 식상을 용신을 쓰기 때문에 역마성이 강하고 남한테 베풀기도 잘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 불이 불바다잖아요.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엉덩이 불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활동성이 강하고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해. 얼마 안 있으면 발딱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 항상 불 속에 살이 뜨거우니까. 근데 추위를 좀 타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거기 하와이는 원래 더워서 항상 여름 옷 입고 다니는데 대개 경제 이제 이 일본에 관념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이 화가 강한 사람도 오히려 추위를 더잘 타더라고. 그것까지는 이제 제가 안 물어봤는데, 벌써 아파트는 하와이다 하나 사놨더라고요. 운도 괜찮게 잘 흘러가는 사주 자체는 해자 와도 천간에 임계수가 없기 때문에 운도 괜찮고 또 이민 계묘도 전부 인호술 묘술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이 사주는 사이 나와서 좋은 일하는 사주예요. 불 바뀌는 사주니까 사이 그럼 나와서 뭘 해야 일을 하든 될까요? 간에 유튜브 활동 하면은 잘 나가요. 유튜브 활동. 선생님, 나중에라도요, 네. 어렸을 때 간염에 걸렸었는지, 가위에 많이 눌렸는지, 그 다음에 또 두드러기가 났는지, 비염이 있었는지, 대장염이 있었는지, 이거는 좀 우리가 공부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요. 네, 물어볼게요. 예. 그처 사주 나머지 좀 아시면 불러주세요. 처에. 아까 그 병자의 경신일주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월주하고 시주도 아세요? 예, 알아요. 예. 병자, 정유, 정유. 그건 누구지? 병신, 병자. 아, 병자가 또 들어왔어요? 피가 병자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미국에 갔나요? 네? 언제 미국, 몇살때 미국? 아, 19살 때 2005년도에 갔대요. 9살 때? 19살. 정유동 많이 갔네. 미국에서 대학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재성이란 건데 활동 무대라 그랬죠. 재성이 나 활동 무대인데 활동 무대가 신이 미국이잖아요. 신이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활동 무대가 미국으로 갔네. 거기서는 굉장히 바삐 살았겠네, 미국에서는. 그렇죠. 항상 바쁘더라. 왜냐면 왜냐면 인신충이 미국 가서 인신충 걸리면 억만지자 충이라 굉장히 바빠요. 이 사람은 미국은 잘 갔지. 어차피 신금 가지고 인목 쪼개서 했기 때문에 아버지 희생도 컸고 엄마 희생도 컸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가 도니까? 돈을 추구하면 안 돼. 불 밝힌 사주라. 돈을 수고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되게 정신적인 사업, 종교적인 사업, 이런 걸 정신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불을 밝히니까 강의를 하러 다닌다거나, 또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병화를 중요시기 때문에, 불 밝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려고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사주는 대개 이제 이를테면 격국에서 말하는 용신운에 발복을 해. 이를테면 습토운에 한다든지, 또 제대운에 돈번다든지, 그리고 화가 강해질 때도 괜찮아요. 어차피 불 밝히는 사주이기 때문에 화가 강해질 때도 좋고, 습토운 좋고, 이런 경우를 봐야 돼. 단 수운은 싫은데 임수가 싫은 거야. 계수는 상관이 없어. 여기에 대한 질문들 하세요. 그러면 저기 그 하와이는 전체가 바닷가인데 하와이보다 텍사스가 더 사는 게 나을까요? 환경은 좋지 않지, 바닷가는. 근데 그러니까요. 자기가 근무하는 데는 바다 아닐 거 아니에요. 산속에 있을 수도 있잖아. 아, 그렇진 않고 하와이는 뭐 그렇게 크질 않으니까 그리고 병원이니까 늘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바다가 쫙다 보이더라고요. 그래? 예, 네, 그래서 한번 보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 텍사스는 넓으니까. 바다가 있다고 해서 뭐 술을 없어 불 끈다고 보시면 안 돼. 아, 선생님, 예. 30 기해대운에 갑기합을 하면서 또그 연지에 인해 한몫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보는 건가요? 이때 대운이. 30 기해대운에
잡기 합을 했죠. 그러면 네. 펜인이 사라졌잖아. 펜인 공부, 내가 좋아하는 공부는 안 되고, 어차피 밥먹이 병화를 살리는 기인도 되잖아요. 귀인이 없어졌고, 공부가 안 됐고, 내가 좋아하는 공부가 편인이잖아요. 그거 안 됐고. 또, 기토는 상관이죠. 기토는 상관이잖아. 네. 갑목은 뭐예요? 편인이죠. 편히 편인과 기토 상관이 합을 했죠. 네. 기가 상관이 합을 해보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일어나요. 이때, 기회대운에 기발한 아이디어, 이걸 벤처적인 아이디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네. 기회대운에 집 샀다고? 이제 거기서 세운을 또 봐야지. 선생님, 예. 이거는 술토로 해수는 막는 거안 되나요? 그게 내가 항상 의문스러운 게 있는데, 예체 원국에 이제 해수가 있을 때 술이 와서라도 막을 수 있느냐? 원국에 해가 있을 술이 있는데 해에 대운에 술을 막을 수 있느냐? 그것 가지고 내가 많은 감명을 못 해봤는데 나는 맞다고 봐. 원국에 이미 술이 있을 때 해에 대운에 물 맞고, 원국에 해가 있는데 술 대운에 물 맞고, 그건 맞다고 봐. 원국에 수레가 있으면 그건 정확한 건데, 기대운에 부동산으로 좀돈 벌었어요? 하여튼 그 하와이에서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게 아마 더블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3년이래도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잘 써서 지난번 갔을 때 3년 근무하는데 처음에 거기를 부인받아서 그 아파트를 샀더라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서 살고 자기는 이제 돌아다니다 다시 하와이로 가서 또 3년 지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회대운에 결국은 돈은 벌었다는 뜻이죠? 네. 예, 되게 맞아. 술토 있는 사람들 해대운에 돈을 벌어. 해가 원국에 있는지 술대운에도 마찬가지로 돈 벌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얘가 수가 없잖아요. 수. 수가 없어서, 네. 아니, 저기 뭐야. 수가 없지, 그렇지. 수가 사주에 없어갖고, 명이 괜찮을까 싶은데. 수가 없어서 명이 짧을까 싶다고? 예. 이 사주는 수가 흉신이라니까?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장면가한테 가서 이 사주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놓으면 뭘 짓겠어? 수를 술을 넣겠지. 넣지. 수를 넣으면 작살나는 거야, 이 사주는. 없는 오행 넣는다고. 수가 필요하다. 물이 많, 화가 강한 게 수와서 불을 끄는 그런 건 뭐, 어림도 없어요. 이 수운에 이건 작살나는 거야. 특히 임수운에, 임수. 기술은 괜찮아요. 이 수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없는 오행을 넣어서 이름 지은 게 아니라 필요한 오행을 넣어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장명하신 분들 있더라고. 없는 오행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 수는 굉장히 흉신인 거예요. 도자기 굽는 사주에 도자기 닦고 나는데 비 내리면 좋아, 안 좋아? 그런 사주도 수가 굉장히 대흉이라고. 얘는 수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수가. 그래서 간섭받기는 싫어해. 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 진급은 한번 할수 있을까요? 진급? 예. 사병한테 진급은 의미가 없어. 장교 같으면 몰라도. 사병이 진급이면 뭔 의미가 있어? 근데 사병들은 대위청사는 기한되면 제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그게 호복 뭐라고 그래? 그 연도로 쌓여갖고 뭐 대위까지는 안 될까? 내가 봤을 때 그냥 대위까지는 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얘는 말을 대위가 했거든요. 뭐가 될 수가 없어. 부하가 없어. 대위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체계로 해서 이렇게 또 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뭐 괜찮으니까 갈 수는 있겠다 그랬는데 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겠네. 이 사주 자체는 장교가 될수 없다니까. 식상이 부하들이 없어. 그리고 병들은 뭐 진급에 신경 안 써. 귀한 되면 제대는 거지.
나는 대장 위에 병장으로 제대했어요. 내가 육군 병장. 선생님, 네. 50에 친척 때문에 그 병화가 있는 데서 신금이 와서 그 학거를 시키면서 또 이렇게 불이 강한 사주에서 축토가 이렇게 좀 빼주고 그러니까 그이 대운을 또 어떻게 보시는가요? 신축 대운에 와서 병신합이 된다고 보지 말고, 이 대운이 오면 환경을 조성해 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어. 병화가 세 개가 신금을 놓고 다투고 있잖아. 세 개. 그러면, 신축이야. 제지요. 제도라고 이제 이를테면은, 제대하면은 신이 정제니까, 월급 생활, 직장도 되거든. 근데 세 사람이 경쟁이 붙어 있잖아. 누구한테 갈까? 여기 병인은 축인이 걸려 있고, 하나는 축신이 돼 있고, 하나는 축술이 돼 있어. 누가 되겠어? 축술은 탈락이잖아. 탈락이야. 경쟁자한테 밀리는 구조야. 이제 이 대운만 놓고 보면은. 근데 이 대운에서 신이 꼭 신축년이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렇죠? 신이 무엇을 달고 오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리고 일단은 대운은 계절로 봐라. 그래서 이제 투합이라든지 정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합이 불활하게 해서 합이 안 된다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를테면은 또 이런 경우도 될 수도 있어. 이 사람이 이 제대해갖고 직장 생활을 해. 직장 생활하면 신이 나왔는데 신이 나와서 직장을 꼭 경쟁이 붙었어. 세 사람 붙었어요. 직장 생활을 오래 했어? 열심히 하겠어? 열심히 이런 하겠어. 직장에서 열심히 한다고도 보는 거야. 열심히 한다고도 보고. 그런데 여기서 갑 대신 여기도 병화야. 여기도 병화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병화라 그러면. 병화가 네 개가 붙었잖아요. 그중 하나는 합을 해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아까 축인도 합이 돼요. 축신도 합이 될 거야, 아마. 여기 축중 계속 신중에 못 합이 돼요. 나는 형이 그래서 안 됐어. 그러면 불이는 되고 나는 안 됐죠. 그럼 나는 안 됐어. 병초를 안 되고 나머지 병신은 신하고 합을 했어. 암합을 다 해오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두 사람이 직장을 잡으니까 세 사람이 붙었는데 여기도 이제 갑돈 병화라면 네 사람이 경쟁이 붙었잖아. 신금 경제 하나 가지고 여자도 되고 돈도 되고 직장도 되잖아요. 경쟁이 붙었는데 나머지 세 사람들은 암합을 해서 다 가져갔는데 나만 축술형으로 못 가져갔어. 그러면 나 혼자 애토리가 됐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응? 나머지 두 사람 되고 또 여기도 병화라면 세 사람 되고 나 혼자 신금을 합을 못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 거야? 왕따, 응? 사표, 왕따. 망따, 망따. 자. 이 사람 남자잖아, 병화. 화가 간게 성질 급하죠. 성질 급하면 어디 가겠어? 술집에 가서 깽판 부린 거야. 그래서 사고라 그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난동으로 가는 거야, 난동. 난동을 부린다, 그래요. 난동을 부리면 손재수가 나, 안 나? 손재수가 나는 거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 꼭 그렇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난동사주라는 게 있어. 이렇게 되면. 남들은 다 합을 한다. 혼자 못하니까 혼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깽판 부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김을 부시고 경찰들 오니까 합의해서 돈 물어줘야 되잖아. 난동 사주라. 선생님, 근데 신축년 대운에 축술령 해서 5화로 신금을 녹인다고 볼순 없나요? 그래서 돈 벌고 아버지 건강에 더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닌가요? 그렇지. 축술형에서 하면은 5화로 신금 녹여서 돈을 벌어요. 술이 없어지면 돈을 벌어요. 이 사주나. 예를 들면 묘술을 해도 돈 벌어. 또 계묘정운에. 대신 축술형은 또 걸렸잖아요. 축술형이 걸렸으니까 뭐가 문제 걸려. 축술형이 되게 췌장에 문제가 많아요. 췌장 조심해라. 또, 인오술에서 축이 천살이죠. 천살이죠?
맞아, 틀려. 네. 편살이 형충우석이 되면 고질병이에요. 암이라든지 풍이라든지 이런 고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 축술형에 걸렸잖아. 이건 대거 축술형에 거기가 췌장으로 갑니다. 고질병. 이런 걸릴 확률도 있어. 이축 때문에. 더군다나 천살 때문에. 천살 때문에 일찍 형충에 고질병이나 암, 중풍이 걸릴 확률도 높다고 그래요. 아까 아버지가 암이라겠죠? 네. 아니, 병신, 신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문제가 걸리네. 우화가, 술하고 우화가 바꿔졌으면 신금 녹아서 물대버려서 반드시 문제가 오거든. 근데 우화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전하리로 봤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위험하네. 선생님, 예. 선관에 삼병은 백야무실이라고 하셨잖아요? 삼병이. 백야무실. 백야무실. 네. 아, 근데 이건 거기 안 통하지. 이 사주, 형상사주로 갔잖아요. 아, 불 밝힌 사주는 형상이야, 형상. 그러면 이거 저기 이거는 불면증은 저, 없으세요? 그지. 불면증. 형상사주예요. 갑자기 그냥 형상. 내가 화가 많았고 성질이 급하니까 갑자기 폭발 안 나오네 그냥. 형상사주에서는 삼병을 갖다 백야로 보진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주면 백야죠. 태양이 세 개에 대해서는 날이 계속 밝으니까 6개월간 백야. 백야 사주는 용사 지어 못 지어. 그래서 백야 무실이라 그래, 백야. 하얀 밤이 계속되니까 실, 무실. 용사 지을 수 없어서. 그래, 백야 무실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평상사주로 가기 때문에 백야무실은 아닙니다. 불면증은 없나요? 아, 불면증 같은 거는 없더라고요. 잘 자고, 뭐든지 잘하고. 근데 음식을 참 잘해요. 그래서 제대하면은 식당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음식? 네, 음식을 참 잘해요. 아주 그냥 하는데도 요리사 같이 예쁘게도 하고 맛도 있고. 그런데 제대하면 이제 그런 쪽으로 해도 될까 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소년의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이었나요? 그까진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피부가 좀 두꺼운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아까 내가 운동 잘한다고 그랬는데 네, 운동을 운동 좋아한다. 잘해요. 아, 그래요? 운동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뭐 이렇게 봐서는 참 괜찮은 청년 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식상, 습토를 써야 되기 때문에 베풀기 잘하고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역마성이 강하고 굉장히 활동성이 강하고 양팔동이라 기도 세고 추진력 강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화가 강하면 또안 좋은 점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염증에 시달리는데 일단 심금이 높기 때문에 비염, 대장염에다가 윗목이 불타기 때문에 급성 간염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경금, 심금이 항상 녹아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건성 피부가 될 수도 있고. 화에 녹았기 때문에 심금 입장에서 보면 화가 관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염, 가위에 많이 눌러. 관살이 강한 사람들이 가위에 많이 눌러요. 근데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어. 병신이니까. 아버지가 병신이니까. 아버지가 좀
그러지 않았을까도 봐. 근데 여기에 대한 더 질문 없습니까? 네, 선생님, 어머니가 열심히 해줬다고는 하는데 어머니하고 사이는 안 좋아요. 편인을 깔아서 그럴까?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높았는지 내가 봤을 때 어머니하고 참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여기서 부모가 헌신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아마 그 기대치에 못 했는데 박혔다고도 볼수 있겠지. 엄마 기대치에 못 따서 그런지 아. 굉장히 결혼도 그렇고 그렇게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진짜. 엄마도 건강 괜찮아요? 예, 어머니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닌? 그러니까 아까 병인이 이목이 불타서 엄마도 문제가 있을 걸로 보는데 여기서는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얘기했죠. 오히려 신금이 이목 쪽에서 불살랐기 때문에 엄마 희생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기대치에 좀안 맞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도 인후하고 인술로 가버렸고 똑같은 병화로서 친구같이 굉장히 사이가 좋은 관계거든. 아버지도 그러고 같이 친구처럼 다 병병병이잖아요. 이 정도면 이 사주 뭐 거의 해결됐죠? 네, 알겠습니다.